네, 이미 수년 전에 청주시가 부과했어야 할 수천만 원대 세금 고지서가 뒤늦게 무더기로 발송됐습니다. 감사에 지적받기 전까지 청주시는 걷어들여야 할 세금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까지 청주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했던 오모 씨. 뜻밖의 세금 고지서를 무더기로 받았습니다. 청주시에 물어보니 수년 전 중고차 매매업 당시 사들인 차량들의 취득세라고 했습니다. 한 건당 많게는 60만 원까지. 기억도 없는 7건의 세금 총액은 모두 150만 원. 당장 다음 달 초까지 안 내면 가산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폐업한 지가 2년 됐는데 지금 해가지고서 3년 전, 4년 전 해가지고 폐차한 거 그걸 갖다가 지금 다 일괄적으로 내라고 하니까 이거 갑자기 이제 황당한 거죠, 저는. 청주시가 최근 100여 명에게 일괄 발송한 2년 이상 해묵은 세금 고지서가 모두 290장. 진작 부과했어야 할 6,800만 원 세금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감사에 적발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사들인 차량을 2년 안에 되팔지 못하고 폐차하면 지자체가 감면했던 취득세를 다시 받아내야 하는데 자동차 등록 말소와 지방세 부과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자진 신고를 안 하면 바로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이제 신고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당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미처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지자체가 걷어야 할 세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5년을 넘기면 뒤늦게 알아도 못 받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